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 대박이 터질 때 나타나는 징조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세 가지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대박이 터질 때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 제가 오랜 세월 사주 상담을 해왔습니다. 30년 넘게 저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제가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성공 즈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어떤 상황이었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내용에 관계된 부분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고해서 과연 나도 그 상황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경청하고 대입시켜 보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대박나기를 원하고 대운이 언제 들어오느냐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주를 몰라도 대운이 대박이 터질 때 일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그첫 번째가 여러분들 여기에 적용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하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사람. 뭔한 사람이냐? 대박이 터지거나 대운이 들어오기 징조,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딱한 사람, 정말 한 사람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죠, 누군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냐? 푸쉬를 합니다. 밀어준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는 전혀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죠. 우연하게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촥 보면서 뭔가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해봐라, 뭐 괜찮다. 아니면 어떤 소스를 줍니다. 해봐라, 괜찮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이 소스를 주는데 무조건 뭐냐? 따지지를 않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합니다. 조건 없이. 조건이 들어가면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이 돌아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한다는 건데, 이한 사람, 누군가가 한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거죠. 징조. 어차피 대운을 맞이할 때는 운명은 이미 대운이 들어올 시기가 있잖아요.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 시기를 미리 예견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 누군가는 보인다는 거지. 보이니까 나를 갑자기 밀어준다는 거지. 내 자신을.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지요? 없으면 징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해보라면 그건 영업사원이고 그건 하지 마시면 되고. 조건, 그러면 여기서 시험해 볼 것은 내가 나안 한다, 안 한다, 버텨보세요. 나만의 관심 없어. 그런데도 상대방이 누군가가 형제나 누가 자꾸 미는 거예요, 자꾸. 밀다가 내가 끝까지 버틴 거 보니까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자기 돈. 자기 돈을 투자해서라도 밀어주려고 한다면 자기 돈. 근데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한 사람은 뭔가 보인다는 거죠. 보이니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거의 우연하게, 어느 날 우연하게 만나서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특히, 재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우연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박났다. 이런 경우 많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수술을 줘서 거기서 오히려 대박 쳤다. 작은 돈이지만 횡재한 것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수수료 줘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무작정 투자한 것이라 아니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라도 막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거. 근데 자신이 느껴보니까 진실로 와닿는 거예요. 진실로. 느낌이 자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해당상이 지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대박을 칠수 있고 대운을 맞이하는 징조. 그 현상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를. 하나 제가 일례를 하겠습니다. 60대 중반입니다. 화장지 있죠. 여러분 화장지. 화장지를 납품하시는 분입니다.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홀로 사시는, 이혼하고 홀로 사시는 분인데 우연하게 로또를 샀는데 32억 정도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이분이 왜 저한테 왔냐? 32억 당첨되고 나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여자들 소개를 받는 거예요. 60대 중반인데도. 그래서 어떤 여자를 선택했냐? 궁합도로 오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물어봤죠. 어떤 식으로 했냐? 꿈을 꿨느냐? 좋은 꿈을 꿨냐? 아니면 어땠냐? 제가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로또를 샀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거래처에서, 자기는 로또 사지도 않고 그 돈이 아까워서 사지도 않았는데,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계속 로또를 사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기에게 자꾸 로또를 사라고 한다 그래요, 자기에게. 사보라고. 관심도 없는데 사보라고. 근데 그전에는 별로 그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연하게. 그래서 이분이 자꾸 권유하길래 샀다는 거죠. 근데 샀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샀을 때는 거의 똑같은 본전치기 했고, 그런데 본전치기 하니까 그걸 다시 그걸 갖고 산 것이 32억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연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밀어버린 거죠. 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대박이 터지는 것은 우연하게, 내 노력에 상관없이 우연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분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냐. 여기는 딱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징조냐, 갑자기 뭐냐면 생각, 마인드, 마음. 이것이 갑자기 예를 들면 밝아져요. 희한하게 밝아집니다. 자신이 밝아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서 막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사업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모든 부분이 맑고 밝아져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면 뭐냐? 어떤 현상이야? 도움 세력이 나타나는 도움 세력. 이 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 사람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 좋은 일꾼들이 들어오다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사람의 팀을 형성하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 밝아졌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 조건도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해줘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제가 아시는 분 누가 있는데 이분이랑 함께 일을 할게요. 한번 면접 보실래요? 이 사람이 사람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보니까 너무 잘해. 둘이 잘해. 근데 조건을 또 따지면 열심히 해. 이게 내가 바꾸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도움세력인데, 이건 1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 갑자기 내가 성향이 바뀌어지더라. 갑자기 변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움세력이라든가 팀을 형성하더라. 도움세력 때 팀을 형성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잘 풀리더란 거예요. 잘. 운영하면서 도와주더라.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됐다. 진짜 괜찮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먼저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게 뭔가. 근데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거 아니다. 그런 경우 사람을 뽑아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삐딱하고 힘들고 너무나 우울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직원 뽑으세요. 절대 도움세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만 충내는 사람 왔다 가고 결국 더 손해본다는 거지. 그럴 때는 뽑지 말아라. 지금 뽑지 말아라. 좀 더 대기 상태에 있다가 기다렸다가 다음에 뽑으라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사주 명략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사람입니다. 사주를 척 보았을 때, 사주를 봤을 때 성공하고 이런 유형이 있지만 좋은 대박을 치는 경우 있지만은 탁 봤을 때 사주가 신강사주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사주가 굉장히 틀이 좋아요. 좋은데 여기다가 틀 좋다고 해서 든 것이 아니라 재성, 재물을 관여하는 이 재성이
운에서 합으로 들어올 때, 합할 때, 아, 이거 뭔가 물건이구나. 합해졌다는 거죠. 덩어리가 커졌다는 거죠. 이것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 봐라. 이거 뭔가 조짐이 있네? 기가 막히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낙점하는 것이 있어요. 낙점이 뭐냐? 재성이 들어왔는데 균형이 이루어지냐, 조후가 이루어지냐 보겠지. 조후, 가장 중요한 조후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대박이다, 이걸 얘기죠. 이런 건 큰 성공을 거둬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제가 또 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은 상담해서 제가 1인이 되겠고, 한 사람에서 막 밀어버리겠죠. 우연하게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밀어버리겠죠. 안 하면 계속 쑤셔내겠죠. 왜 안 하냐고. 투자 안 하고. 일 저절로 이때 안 하면 인생 언제 하냐고 제가 막 쑤셔내겠죠. 그래서 나가겠죠. 이건 불분법합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혹시 여러분들 해당이 되는 사람 있으면, 아, 괜찮구나. 첫 번째 해당이, 누군가가 나를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에게 조금씩 자꾸 도와주고 뭔가를 제시를 해주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버텨봐라. 상대가 돈까지 자기 돈까지 자기 걸 투자회사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조건 안 따진다. 그건 괜찮다. 그러나 영업사원하고는 구별하라. 나를 믿기 위해서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를 해야겠죠. 그 조건은 뭐냐? 그것은 경계를 따지는 것은 뭐냐? 자기 돈까지 들면 조건 없이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박 일어나기, 큰 대운을 맞이하기 전에 일어난, 미리 일어난 징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상대는 나를 분명히 뭔가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 명이 아닙니다. 딱 1인이 들어와요. 1인이. 어느 날 한 사람,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니까 뭐냐? 희한하게 사람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했고, 세 번째, 사주가 심각한데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 저한테 오면 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절대 놔두지 않아요. 언제 성공할 거냐, 언제 뛸 거냐, 이렇게 운이 돌았는데도 앉아보면 직무유기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직무유기죠. 이때는 쳐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무슨 직거래를 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해라. 그리고 갚아라. 이때 저는 내질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 한 사람이 돼서 굉장히 같은 이 상대를 제가 집요하게 파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갑진전 대운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징조에 있다면, 아, 내가 뭔가 운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행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24년도 갑진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